몇 분 남았지 지금? 떨려. 1등은 양파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뭐 또 할 거 없나? 오 와우. 바로 먹고 싶어. 어, 야 진짜 이거 좀 먹고 싶다 이거. 오 와우. 야 오징어로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 오징어가? 손질했어. 형이 다 손질했어. 멋있다. 아예 그 딥프라이였어. 아 끝. 맛을 내가 못 봤어.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죽고 싶단 말밖에. 아 진짜 힘들다. 갑자기 딸기 얹는 게 내가 너무 웃기다. 승아 다 완성했어? 어 다 했죠 다 했죠. 지금 햄버거 두 개인 거 알고 있죠? 플레이팅 중이었는데. 예. 승아 왜? 아니 좋은데? 어. 아니 소스 뭐야? 소스. 어? 야, 소스 맛있는데? 시원하게 만들어줬어. 와 새우 깐 거 봐. 새우 진짜 힘들었다. 새우가 진짜 힘들었다. 이건 진짜 눈물 났어. 칠리 소스와 마요네즈와 딸기찜을 넣고 무슨 맛이 날까? 고생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조금씩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이런 심사일 것 같습니다. 네, 심사 기준은 제가 처음 시작부터 말한 것처럼 플레이팅, 좋아하고 자기 멤버 각자마다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살리는지 네, 그런 걸 중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맛은 없어도 되나요? 맛은 있어야 돼요. 맛은 기본. 역시. 네. 일단은 제 햄버거 이름은 이제 새우 찍먹버거예요. 찍먹버거로 햄버거를 먹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어디 부분은 소스가 제대로 발려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소스를 좀 따로 빼서 또 이제 제만의 시그니처 소스를 만들어서 썰면서 또 이제 찍어 먹고 싶을 때는 또 찍어 먹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새우 찍먹버거로 네, 오늘 조슈아 심사위원님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버거 이름은 BBQ 볶음 버거입니다. 바베큐 소스에 고기를 볶아서 패티를 만들었고요. 양파 볶음과 또 남은 고기 볶음을 같이 해서 자칫 이 모든 재료가 한 버거에 다 들어가면은 버거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쵸, 그쵸. 입을 벌려서 먹기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곁들여서 같이 먹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넣지 않고 밖에 빼서 세팅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메뉴의 이름은 딩동댕 세트인데요. 되게 생긴 것도 단순하고 뭔가 딩동댕 느낌이 들어서 뭔가 딩동댕. 네. 패티는 이제 닭고기, 양파 그리고 윗빵, 아랫빵 다 이제 그 조슈아표 소스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대놓고 도움을 받고 만든 소스입니다. 이것은 경연이 맞죠? 슈아 형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 버거의 이름은요 어처구니 버거입니다. 어처구니 버거? 네, 만든 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 하지만 맛도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맛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오, 빵이 네. 너무 위아래로 있으면은 네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빵을 한 잔을 뺌으로써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을 그리고 또 햄버거를 먹으면 항상 흘리고 소스가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사이즈는 작게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어처구니 버거입니다. 일단 우지 버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My favorite beef. Beef. Oh my god. Oh, side. 아 맛있겠다. 아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아 흡족한 미소 너무 멋있습니다. 많이 썰어봤어. 오 푸짐하게 한 입. 이게 메인이에요. 양파 메인이었어. 겉질을 먹는 느낌. 입맛 같았어.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네. 뭔가 맛이 평가 없이 순정이. 다음 햄버거는 순간이 햄버거. 순간 이거. 아 순간이 기대돼. 패티는 이미 잘려 있죠. 와 이것도 센스죠. 약간의 좀 편리하게 드시기 위해서. 찍습니다. 무서워. 네, 다음엔 버거니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인 것 같은데? 색깔은? 색깔 괜찮은데? 와, 저 수영 표정을 모르겠어. 궁금해, 무슨 생각하는지. 와우, 이렇게 되면 제 거는 배가 불러서 못 드시겠습니까? 이건 맛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넣은 거예요. 맛있잖아. 오, 드디어 마지막 바게트 빵으로 햄버거를 만드셨습니다. Worst. Squid. Squid. 와, 근데 튀김 색깔이 예술입니다. 오, 배불죠? 오. 오징어도 가볍게 잘렸고요. 질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쵸. 오, 미소가? 오. 오. 오, 푸짐하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오, 오 먹으면 먹을수록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오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보너스 밥 누가 안 먹였냐. 자, 각자 자리로 돌아가 볼까요? 어우 떨려. 어우 떨려. 지금 마음속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나요? 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시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네 이제 순위 발표를 할 건데요. 와 떨린다. 와 이게 진짜 엄청 떨린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와 이거 계속 확인해. 아 쉽지 않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난리 난리네 우리.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진짜 햄버거야. 어 민규거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아 진짜 힘들다.
3등부터 가겠습니다. 야. 와, 조슈아. 야. 3등은 와. 3등은 버논이. 와. 굉장히 맛있었어요. 굉장히 오, 맛있었는데 그 빵이랑 거기 안에 있는 재료에 비해 패티가 너무 얇지 않았나. 고기가 안 익을까봐 지금 얇게 한 건데 익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2등 발표하겠습니다. 2등. 2등은 우주입니다. 오. 제가 미국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햄버거의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먹어본 맛이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2등 하지 않았나. 네. 근데 굉장히 훌륭한 햄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꼴짜리 1등이야? 메뉴를 시식할 때 유일하게 효야 형이 웃음을 지었던 메뉴 두 메뉴가 지금 1등과 4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을 지었던 두 메뉴! 그두 메뉴가 아, 지금 웃음을 지었던 두 메뉴 1등과 4등을 겨루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어떠한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이런 뜻깊 이런 이 시간이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슈아 형이랑 더 음식을 함께 이렇게 먹으러 다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망의 1등 발표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등은 오. 1등은 아 오. 1등은 바로 민규입니다. 민규입니다. 1등 오징어. 상상이 안 갔어요. 오징어를 어떻게 햄버거로 만들까 그런 게 상상이 안 갔는데 나의 상상력을 이렇게 키워준. 와. 조화가 굉장히 좋았어요. 빵이랑 오이 그리고 쌀쌀한 고수를 거기 위에다 얹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습니다. 가장 불리한 재료였을 수도 있는데 4등은 4등 누구야? 4등은 승관이인데요. 그 이유는 표정 봐. 놀리는 거야 뭐야? 맛이 없었어가 아니라 그 원 재료의 맛이 많이 안 나고 뭔가 소스에 마늘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덥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마늘 당신이 넣으라 했죠? 그냥 마늘 조금 넣어줬어. 마늘 조금 조금 넣어. 아니 근데 조금을 넣었어야 아,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패치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별피는 그거에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이 버논이었으면 높은 점수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또 마늘 많이 좋아하세요. 마늘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드시고요.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 뭐야?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어, 쉬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빙타러 가자. 좋아. 네, 지금까지 이프베 버거왕 선발 대회 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는 무슨 일이에요? 딸기는 이제 조슈아 씨를 향한 제 마음인데요. 제가 또 특별히 플레이팅을 또 이제 하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딸기잼은 왜 있는 거예요? 딸기잼은 여기에 딸기잼 찍어 딸기잼을 찍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게 김치에다가 김치 고춧가루 찍어 먹는 건가요? 아니죠. 토마토에 설탕을 찍어 먹듯 단맛을 좀 더 토마토에 케첩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르죠. 아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토마토에 토마토는 아니고.